아버지께 이게 무슨 말버릇이냐? 비겁하게 도망치면 뭐가 남습니까? 썩었으면 고치고 골맞으면 도려내야죠. 그것이 세상을 개탄하며 세월을 죽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네, 이놈! 의를 세우고 그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장부의 길이라 배웠습니다. 사내에게 그만큼도 없다면 무엇을 바라 한평생을 산단 말입니까? 닥쳐라 이 꼬얀놈! 이제는 내 놈마저 이 애비의 뜻을 거꾸로 들이자! 오냐, 내 놈 뜻이 저게 그러하다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서방님! 나가라,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그만두십시오! 나가지요! 원대로 나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형님! 무신아! 더는 아우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연두 끊고 세상에 연두 끊고 구름처럼 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라? 혼자 따라 마시면 뭐 마시래요? 지가 따를게요. 아유, 근데 뭔 일이래요? 이런 데서 혼자서 술을 다 자시고요. 자, 바꿔라.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준신인 널 어떻게 대야 되냐? 예? 빈잔에 술을 채워주듯 네 마음을 채워주드냐? 그런 놈이니라 순신이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느라 항상 손해보고 옳다고 여기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야만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순신이는 지가 상놈이라고 무시하거나 막 대하질 않아요. 좋은 벗을 두었구나. 너나 순신이나. 천수야. 야. 내 너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 나요. 소금장수 임천수님. 이 밤에 오인 일이냐? 형님이 너한테 이걸 전해드려더라. 어디 가시려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영 이상해야. 자와 열정을 모른 척 허튼 시간만 보냈구나. 형님! 역시 형님! 형님! 역시 형님! 순신아, 과거를 먹어라. 너라면 반드시 어질고 현명한 관리가 될 수 있을 터. 순신이 내가 우리의 꿈을 이뤄주리라 믿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에이, 오늘은 맛있다 말았어. 다음번엔 내
내가 네 머리 꼭 올려줄게.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형님. 도련님. 자네가 여기 놓인 일인가? 어쩌면 일이 잘 풀릴 듯도 합니다요. 많이 취하셨구려. 뭐냐, 내놈은. 아니, 이놈이 근데. 어떻소? 한 잔 더 하시려. 예, 없소이다. 한 잔 하시겠다면 내 기방으로 모시리다. 싫다는데 어찌 이리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게야? 쑥 물러가라! 아니, 이놈이. 야, 이놈아. 사또 자제께서 권하시면 조용히 따를 일이지. 어디서 이놈이 감히. 사또고 뭐고 내 알 바 아니여. 이놈이 근데 실성을. 에이, 싹 퍼거라, 이놈아. 아, 뭐 하는 게 얼룩 저놈을 잡잡고. 예. 잠깐! 저놈을 잡아라! 비켜주시오! 내 형님이 안에 있단 말이오! 어차피 비켜달란 말이오! 멈춰라! 도령의 형님이 사람을 쳐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오. 그럴 리가 없소이다. 형님께서 그럴 리가 없소이다. 중인이 네 명이나 되오이다. 대질시켜 드리리까? 살인미수를 저지른 중죄인이니 이게 어찌 되려나? 여신형님, 저 순신입니다. 형님! 장 맞은 곳을 그대로 두었다간 구더기가 쓸 게 뻔한데 제 발로 걸어나오기 틀렸어. 형님을 살려주시고 형님만 살려주신다면 내 뭐든지 하겠소. 지금 뭐든지라 했소? 그렇소. 형님만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오. 그 말 진심이야? 거벽을 하시오. 사또의 마음을 움직일 방도는 오직 그 길뿐이야. 명심하시오. 형님의 목숨은 오직 도령의 손에 달렸소이다.